네, 31번. 선생님이 눈동자. 오케이. 자, 윤동 가겠습니다. 자, 자 준비하시고 현관 편집해서 현관. 자, 찾아. 뭐 있어? To this end. The. For each of these situations. The. 주어가 아닌 놈을 찾죠. 빨리 찾는 방법은 마침표 뒤를 보면 되지. 마침표 뒤에 주어가 아닌 놈이 보이면 일단 생각해야 돼.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여기. 예. Perhaps. 그렇죠? 다 찾았나? 오케이. 이 정도지. 자, 하는 역할 볼게요. And가 뭐더라? And가? 그리고. E and. 끝내다. 끝? 또 엔드가 또 뭐 있어? 이러한 엔드. 정? 업적? 업고 목적. 목적, 목적. 이러한 목적에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 위에서 그 있는 거야, 그렇지? Perhaps 하면 추측이잖아, 추측, 추측이야, 추측. 자, for each these situation 이런 상황 각각에게 인과 대조 없네. 그렇지, 대조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빈칸 문제니까 빈칸 문장부터 보라고 했어요. 빈칸 문장은 어디였어? 맨 마지막 여기네. 여기서부터네요. 여기서부터 보신다 생각하시고 이걸 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단서가 있는 부분들. 자, 여기서부터 또 밑에 거 1번 위에서 쭉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정도 가냐? 대충 이 정도. 여기 내용이 다 똑같을 것이고요. 네, 여기 1번, 여기가 2번. 그 다음에 이 앞에 이 정도, 다시 3번 정도 생각하고. 자, 윤도부터 해보겠습니다. 빈칸에 일단 4번을 넣어가지고 말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3번이가 long-term forecasting is essential. 오, 그렇죠. 장기적인 forecasting. 그렇죠. forecasting. forecasting. 뭐지 이거? forecast. 예견하다 할 때 예측, 예상 그래도 돼요. 장기적인 예측이 essential,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From the initial problem definition to the final decision. 오케이. 응. 그렇지요. 초기의 문제 정의로부터. 최종적인 결정까지. 아, 그러면 처음부터 끝에까지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네. 자. 여기서 핵심은 초기에 초기부터 이니셜부터 파이널까지 중요한 게 뭐냐? 얘가 중요하대. 얘가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가 뭔지를 지금 문제가 뭐냐?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대책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을 내릴 때까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장기적인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하냐? 자, 5번을 보니까 quick data processing이야. 빠른 데이터 처리가 중요하냐? 일단 4번, 5번만 살짝 넣어봐. 뭘 탔는지만 안 되니까. 처음으로 올라갑니다. 처음에 첫 번째 줄. Decision must be made. 오케이. 결정은. 오케이. 자, 요건 이제 수거로 외우세요. Make a decision입니다. Make a decision. 뭐 이거? Make a decision. 결정하다지. 결정을 내리는 거야. 그럼 결정은 내려져야 한다. 아, 결정은 내려져야 한다. In a time of uncertainty. 오케이. 불확실성의 time. 시기에. 불확실성의 시기에 뭐가 내려져야 돼? 결정은 내려져야 돼. 자, 연결한다. Decision. Decision. 자, 아래쪽에 decision 있어요? 아래쪽에 디시즌 있어요? 있잖아.
있잖아. 어? 바로 저 디스일이 있잖아. 내가 뭐 우리 확실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어쨌거나 결정을 해야 되잖아. 결단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응? 자, 좀 지우면서 해야 되겠네. 자, 내용 정리하면서. 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결정은 처음에 하는 거야, 마지막에 하는 거야, 지금? 마지막에 하는 거지, 그지? 처음에 뭐 했어, 아까? 여기 밑에 있잖아. 밑에 뭐 했어? 정의하잖아, 뭔가를. 정의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거래요. 아, 어? 불확실성 할 때 결정은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간다. All the functional area of business. 모든. 그렇지. 오케이, 분야, 분야. area, 분야. business, 사업 분야. 모든 사업의 기능적인 분야들은 주어는 area입니다. 유즈 동사입니다. statistics. statistics, statistics. statistics. 통계지, 통계. statistics. 자, 조심해.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첫 번째, 무슨 뜻? 두 가지 뜻 외워야 돼. 통계학. 두 번째, 통계수치. 오케이. 이게 뭐가 중요해? 자, 왜 중요하다? 자, 보세요. 통계학. 수학을 뭐라고 해? 수학. 영어로 뭐라고 해? 영어로. 정확히 수학을 mathematics 물리학은 뭐예요? physics 맞아? 그럼 단수야 복수야 과목은? 과목은 단수야 복수야? Oh my god. 과목명은 단수야 복수야? 지금 뭐 단수 복수? 복수? 어,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다 수용했잖아. 단수야. 그렇지? 자, 아니, 과목 이름은 S가 붙어도 무조건 단수야. 말했어, mathematics, 단수. 응? physics, 단수. statistics, 이게 만약에 통계학이라는 과목으로 쓰이면 무조건 단수. 근데 statistics가 수치로 쓰이면 이때는 복수 취급하는 거야. 잘 나와. 그렇죠. 그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모든 사업이 뭘 이용한대요? 뭘 이용한대? 어? 뭘 이용한다고? 통계. 자, 연결해. 자, 나와. 지금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뭐 갖다 쓴다고 그랬어? 통계. 그러면 statistics 관련된 게 무조건 답이야. 몇 번? 2번밖에 없네. 그죠?